선주림을 결정하는 시간 텍사스 라이벌. 야, 좀 뭐 오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느낌이에요. 예, 여러 가지 장르의 우리 아티스트들이 함께 나오셨습니다. 자, 에이핑크 초범, 길구봉구, 픽보입니다. 세 팀 어서 오세요. 우리 픽보이부터 인사할까요? 아, 안녕하세요. 어제 How to Love라는 노래 발매한 픽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픽보이. 네, 안녕하세요. 에이핑크의 초롱 봄이 초봄입니다. 아직 뭐 그거 안 했나 봐요. 인사 뭐, 구호 같은 거. 좀 어색해요 지금 인사하는 게. 조금씩 맞춰나가고 있어요. 맞췄는데 아직 어색해가지고 쌍둥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자, 니네 인사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는 길고 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와, 좀 어색하죠 우리 두 분. 에이핑크로만 와서. 네. 맞아요. 컨셉에 적응 중이에요. 네. 컨셉이 뭐예요? 쌍둥이 인형. 인형? 네. 쌍둥이 인형. 근데 진짜로 예전부터 같이 에이핑크로 완전체로 올 때 두 분이 느낌 비슷하다는 얘기를 생각을 했었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뭐 그게 저만 생각한 게 아닌가 봐요. 본인들도 생각하고 있었나 봐요. 저희도 그렇고 항상 돌아다닐 때마다 어르신분들이 둘이 왜 이렇게 닮았어요? 막 이랬었어요. 항상. 아, 그럼 저도 약간 어르신 쪽으로 들어갔어요. 아, 아니. 항상 이제 막 괜찮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와, 근데 드디어 일을 냈군요. 네, 이렇게 또 컴백 데뷔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픽보이가 지금 1년 전에 컬처쇼를 출연하고. 맞아요. 그때는 이제 코로나가 한창 막 난리였을 때라. 네, 맞아요. 방청객이 없을 때였거든요. 그때는 방청객분들이 안 계셨었는데. 아, 막상 이렇게 앞에 계시니까 좀 떨리네요. 와, 진짜. 진짜입니다. 아니, 저는 픽보이 볼 때 약간 카더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느낌이 키도 그렇고 좀 키도 크고. 감사합니다. 예. 약간 위축되어 보이시는. 진짜 좋은 거. 아, 이게 아니라 제가 긴장을 전에 사실 라디오 하나 하고 왔거든요. 근데 예. 거기는 긴장 안 되는데 이상하게 오니까 긴장이 좀 더. 아, 이거 확실히 근데? 확실히 좀 있어요. 다른 거 같아요. 생방은 원래 뭐 긴장되는 건 네. 아닌 거 같고 근데 방청객 아니 초범 옆이라 그런가 보구나. 아. 죄송합니다. 홍기 옆으로 아닐 거 아니에요. 홍기 옆으로. 저는 뭐 저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예. 아, 길구봉구 때문인가 보다. 네, 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저희가 무서우신가 봐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예, 예, 좋습니다. 이제 뭐 홍보해야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네. 예, 우리 픽보이부터 할까요? 아, 어제 How to Love. How to Love라는 노래가 나왔는데요. 그 폴킴 형이 피처링을 했고요. 오, 폴킴이. 네, 그 약간 사랑 노래예요. 그 약간 사랑 노래. 아, 그러니까 사랑 노래입니다. 완전 사랑 노래고요. 누가 들어도 이건 사랑 노래고. 약간 어떻게 하면 사랑이 뭘까라는 생각. How to Love 말 그대로 How to Love. How to Love. 근데 약간 주인공이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뭐지? 갈피를 못 잡는 그런 얘기. 근데 우리가 지금 사랑할 때 보면 남들한테 얘기해줄 땐 잘하잖아요. 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이렇더라 그러는데 본인 빡 이렇게 왔을 때는 정말 갈피를 못 잡죠. 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시야가 다치잖아요. 시야가 다치지. 네. 입도 다치고.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만든 노래입니다. 네. 폴킴은 그냥 피처링만 했고. 폴킴 형도 같이 만들었죠. 근데 이제 이 전체적인 뭔가 큰 틀이나 뭔가 그런 거는 죄송합니다. 솔직히 얘기하세요. 누가 더 많이 만들었어요? 제 폴킴 형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0513님 문자가 하나 왔는데 짓궂네요 약간. 아, 픽보이님 폴킴님 매니저 아니셨어요? 라고 이렇게. 아닌데요. 지금 폴킴씨 뭐하죠? 지금 폴킴 형 외국 가 있어요. 공연 때문에. 매니저 맞네요. 스케줄을 아티스트끼리 다 친하니까 그런 거예요. 워낙에 맞아요. 지금 뭐 하고 외국에서 아마 뭐 먹고 있을 거예요. 먹고 있는 것까지 알아요? 네. 아, 저희 사진 이렇게 공유하고 뭐. 혹시 폴킴 씨 배꼽 본 적 있어요? 있습니다. 아, 매니저 맞는데? 아니 제가 뭐 폴킴 씨 저 배꼽 한번 볼까요? 이래서 본 건 아니고요. 월드쇼에서 배꼽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형 배꼽 이쁘게 생겼어요. 배꼽에 이
그 안에 동그라미 안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딱 보이면 주름이 없어. 아 진짜로. 빤빤해 빤빤. 다음에 혹시 만나면 보여달라고 해주세요. 골프 그린에 홀컵 느낌이에요. 아 진짜요? 어. 깔끔하죠. 이게 깔끔. 그런 배꼽 본 적이 없어요. 때가 안 끼겠네 그러면. 낄 곳이 없죠. 그렇죠. 매끈합니다. 맞아요. 매니저가 맞는. 아, 이상우 님께서요. 픽보이님 오늘 의상이 매지가이 같대요. 눈이 너무 아프대요. 아 제가 이거 사복이에요 오늘. 근데 제가 좋아하는 옷인데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혹시 나올 때 이런 거 피해서. 시선 교란을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네 아, 괜찮아요. 옆에 저랑 비슷해요. 아 좋아요. 네 옆에 저는 어차피 또 골프복이라. 에. 자 좋습니다. 이제 초봄에 역사적인 어떤 유닛 홍보를 좀 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정말 누가 누군지 못 알아보겠어요. 이렇게 언뜻 보면 누가 지금 초롱이고 누가 봄인지 모를 것 같아요. 네, 아, 네, 저희는 어제 이제 쇼케이스를 했고요. 어제 쇼케이스했어? 네, 저희 제목은 카피캣이라는 이게 저희 타이틀 곡입니다. 네, 우선 사랑하는 사람을 모든 모습을 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초롱 봄이의 그 귀엽고 상큼한. 왜? 아 자신을 가져 왜 그래? 아 상큼한 왜 그래? 느낌으로 표현한 곡입니다. 예, 굉장히 따라 부르기 쉬운 팝 댄스 곡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카피캣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 이게 예예. 우리 에이핑크의 다른 멤버들 솔로를 한 번씩 다 냈잖아요. 아 맞아요. 근데 두 분이 지금 남았단 말이죠? 와 맞아요. 여기 다 왔다 갔으니까 솔로를 아. 저는 저 알잖아요. 근데 근데 딱 둘이 뭉쳐서 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둘이 옛날부터 좀 닮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장난으로도 그냥 둘이 쌍둥이 컨셉으로 유닛 해도 재밌겠다라는 말을 진짜 많이 했었는데 그 앨범을 준비하다가 이제서야 조금 나오게 됐어요. 아예 그냥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획을 했구나. 네 그냥 처음부터 쌍둥이 컨셉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콘서트 때 유닛 무대로 랑현양을 학교를 한 것도 했었어. 맞아요. 아, 두 분이 네. 옛날에 둘이 그걸 했었어요. 쌍둥이로. 예, 뻥퍼짐한 바지 입고 이제 둘이 네. 학교 양 갔어 이거 했었어요. 네. 지금도 약간 그런 지금도 약간, 약간 그런 느낌이 조금. 네. 와 숙소 생활도 마지막까지 함께한 두 멤버죠. 네, 저희가 제일 마지막까지 한 10년 정도 같이 살다가. 와. 네. 모르는 게 없겠다. 둘이? 네. 둘이만? 아니요. 점점 한 명씩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둘이 이제 거의 마지막까지 남아. 마지막까지 네, 남은. 네, 그래서 작년에 독립을 해서 했어요. 네. 그러니까 모르는 게 없겠어요, 그죠? 거의 다 알죠. 언니 다 알지 않아요, 저에 대해서? 그렇죠. 네, 다 압니다. 비밀이 없습니다, 저희는. 네, 진짜 없는. 그래도 가장 이해 안 되거나 가장 안 맞는 부분 그거 하나씩만 얘기해. 안 맞는 부분은 진짜 많아요. 다 알지만 닮은 거 빼고 다 안 맞아요. 아 근데 성격이 완전 달라가지고. 그러면 팀으로 잘 맞을 수 있어.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맞아요. 잘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완전 털털하고 언니는 완전 꼼꼼하고 약간 엄마 같아요. 그래서. 그럼 완벽한 팀이 되겠네 카피캣이. 보미 씨가 털털한 건 알겠는데 그래도 저는 굉장히 그래도 좀. 두 분이 좀 친분이 있잖아 나름. 아니 그 방송을 MC를 같이 하면서 에덴이랑 방송을 같이 하면서 아 근데 그건 연애니까 좀 다르다. 연애에 관련된 그런 느낌이라서. 아 뭐가 다르죠? 약간 저는 연애에서도 털털할 줄 알았어요 보미 씨가. 아 근데 아니야 연애. 아니에요. 아 이성에 관해서는 좀 다르다. 이성에 관해서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던. 그래요? 응. 어허. 아니 진짜 어허. 그러니까 막 우리는 이제 그거를 방송을 보면서 얘기하잖아요. 저였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그렇지. 이해하는데 대입을 해보지. 응. 아, 오히려 제가 생각했던 보미 씨 이미지와는 조금 더 섬세하고. 그렇죠. 여성적이고. 그럼요.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잘 보이고 싶죠. 뭐 그렇기 때문에 몰입을 정말 잘해요. 대박이에요. 자 길고 봉고 신곡이 나왔습니다. 네 사실 신곡이 저희는 내일 나와요. 내일 나옵니다. 6시. 네 내일 저녁 6시에 나오는데 미리 좀 들려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와 선공개를 컬투쇼에서. 네네네. 아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번에도 길고봉구의 그 특유의 네. 예 애절한 발 애발인가요? 애발. 애발입니다. 네. 또 애발이군요. 생 애발이고요. 이번에도 역시 조금 좀 약간 사랑스럽다면 저희는 약간 슬픈 쪽으로. 많이 슬픈 것 같아요. 조금 많이 슬픈 것 같아요. 처절한 발라드죠? 약간. 처발, 네. 처발이죠.
처발일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어 근데 길구봉구 노래하면 난이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이번 난이도는 좀 어때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부르려고 만든 노래. 아니 저희들도 못 부를 노래예요. 아. 마지막 라이브가 됐어요. 네. 마지막 라이브가 됐어요.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 라이브가 될 수도 있어요. 네. 네. 와 가사나 이런 게 진짜 너무나 슬픈 노래예요. 네, 좀 많이 후회하는, 놓치고 나서 후회하는 그런 사람에 대한 네, 내용입니다. 아니 621님께서요. 예. 허걱. 어머나 길구봉구 노래 엄청 좋아하는데 이름 성이 길이고 이름이 구봉군 줄. 아~ 괜찮은데요? 아~ 그래서 구봉군. 반성한다고. 분인 줄 알았대. 네네네. 네, 듀엣인지 처음 알았다고. 아니, 사랑한다고. 저희가 그 길구랑 봉구가 가명인 줄 알았다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봤는데 네. 성이 길이고 구봉구가 이름인 줄 알았다는 건 처음 들었어요. 아~ 네, 그리고 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실 줄은 전혀 몰랐어요. 네네네. 어, 그만큼 두 분의 어떤 그 원래 목소리가 다른데. 그렇죠. 예, 뭐 말할 때 목소리 살짝 비슷하던 거 빼고는 노래할 때 완전 다르죠. 어, 노래할 때 완전 생긴 것도 많이 다르지 않나요? 예. 뭐 예, 생긴 것도 완전 다르죠. 예. 예. 이분은 그렇게 이제 본 적이 없고 이제 노래만 들었나 봐요. 그랬더니 네네네. 그냥 어, 길 구봉구 씨인 줄 알았네. 아, 아니 뭐 노래만 들어주시면 됐죠. 네, 아니 뭐 들어주신 예,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네네. 야, 두 분도 활동하신 지 오래되셨고 뭐 그래서 이제 모르는 거 없이 다 알죠, 두 분도. 이제 그만 알고 싶어요. 지겹죠. 네, 네. 어. 많이 지겹습니다. 일할 때 말고는 잘 안 봐요. 네. 예, 그럼 여분이 이제 마지막 앨범인 걸로. 네. 4028님께서요. 픽보이님 몇 달 전까지 매주 목요일 점심시간에 라디오로 봤었었는데 컬트쇼에서 보니까 새롭습니다. 초범 화이팅. 마무리가 초범 화이팅. 예. 초범 팬이네요. 초범 팬. 초범 팬이. 아. 초범 팬이. 네. 자, 그런 의미에서 라이브 하... 어, 좋아요. 어, 그런 의미에서 라이브 네. 하... 자, 픽보이의 새 노래 How to Love. 이제 무대로 가시면 돼. 저희 혹시 물 한 잔만. 물 물 한 잔이요? 한 잔만. 예, 예, 이걸로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입 대지 마세요. 자,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자, How to Love. 키가 상당히 커요, 그죠? 픽보이. 엄청 큰데. 키가 몇입니까, 픽보이? 저 88입니다. 와. 좋겠다. 키 커갖고. 부모님이 크세요. 자, How to Love. 14cm 차이 나네. 자, 이용기 74입니다. 예. 이제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How to Love. 좀 풀릴 것 같아. 저 하늘을 담아 너를 데리러 갈게. 내 이어폰에서 흘러나온 멜로디처럼 oh oh oh. 널 만나기 전 딱 5분은 왜 시간은 왜 이렇게 느리게 흘러가는 걸까. 긴장해 또 손이 떨리게. 마치 멜로 속 주인공 같아. 어제본 드라마 처럼 뱃살 뱉곤 해. 바보 같은 웃음은 안 돼. 아직 난 몰라 난 왜. Tell me how to love. 내 사랑을 내게 말려줘. How to love. 다시 내게 말해줘. Pick. You got to pick. If you really wanna know what my tip. 나라면 이렇게 더 많이 해줄 것 같아. 너를 만나 모든 날 모든 순간이 좋았어. 사랑은 많이 들을수록 더 좋으니까. 우리 만남이 운명일까. 아니라면 비기적일 텐데. Yeah. 있잖아 내가 너를 사랑해. 널 알고 싶어 right now. Tell me how to love. 내 사랑을 내게 알려줘. How to love. 다시 내게 말해줘. 따라따따
따따 저새들의 트윗처럼 How to love 정답을 알려줘 Tell me how to love 감사합니다. 야. 픽보이의 신곡 How to Love였습니다. 아 지금 오늘 긴장을 많이 하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예. 네. 죄송합니다. 제가 두 번째 불러보는 거라 가지고. 왜 뭐가 죄송해요? 아 제가 좀 몇 개 틀려 하다가 너무 떨려가지고 속으로 어떡하지? 어떡하냐 이거 막 이 생각 아무도 몰라요. 저렇게 아무도 티 안 나요? 안 사람 다 알고 있었다 틀린 거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랐어. 저쪽 좀 알지 않았어? 몰랐어요? 예예 모르셨으면 감사합니다. 예, 밖에서 매니저는 알았을 겁니다. 예. 아니 3918님께서 노래 너무 좋아요. 근데 중간에 많이 쉬시네요. 아 이거 제가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내가 너무 형한테 이 노래 마디를 많이 줬나라는 생각이 나중에 들더라고요. 아. 왜냐면 노래 만들 때 막 라이브 할 것도 고려를 하면서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성격이 뭔가 고려하면서 만들지 않아가지고 그냥 줘버렸는데 아, 괜찮아요 노래 뭐죠 중간에 쉬면 어때요 좋죠 아, 다음에 립싱크라도 아니 좋아요 혼자 계속 부르면 힘들지 않아요? 힘들죠 심심한 많이 힘들어요 네. 아 죽을 것 같아요 진짜 힘들어 아니 그러니까 뭐 우리 계속 완전체로 할 때보다 아 초범 라이브를 가야 된다네 시간이 없어갖고 일단은 자 우리 초범 씨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초범 씨래 초복 아니에요? 예 초복 아닙니다 초범입니다 자 컬투 씨의 첫 번째로 선보이는 초범의 라이브 카피캣 야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 야오 어둠 맞아 눈부시 스트레스 유려히 날 따르는 스타 한 발 더 가까워 decide 온묘해진 새를 알맞아 내 편이 tonight play 활짝 가까워도 깃별 cool 곤란하게 하는 것들 cool 경계하는 눈 마주 본 거울 같이 바라보다 살짝 말 커피 커피캔 멋대로 굴겠나봐 좋아하는 만큼 완벽히 닮은 콜라보 설레는 기분 따라 sugar lush time 지금 날 커피 마치 한 마리 자유로운 길이라고 랄라 라랄라 랄라 라랄라 랄라 라랄라 랄라 라랄라 High low 넓히고 감당한데 돌아 crazy crazy bike on fancy car 지붕 위로 올라 hopping jumping 놀라니 몰라라 coaster 보란데 나 놀라탔어 어때 이런 little monster 꿈처럼 멋진 groove 심장이 바짝바짝 너를 따라 뛰는 spark 압력 커피 커피 캔 멋대로 굴겠나 좋아하는 만큼 완벽히 닮은 콜라보 설레는 기분 따라 sugar lush time 지금 날 커피 마치 한 마리 새로운 길이라고 랄라 라랄라 랄라 라랄라 랄라 라랄라 랄라 라랄라 랄라 라랄라 랄라 라랄라 내가 널 커피해도 숨가삐 빠져든 건 널 거라고 눈에 비친 핀 moonlight 말하자면 hypnotize 좀 더 내게 빠져가 oh, I, 너도 모르게 love 닮아가는 서로를 더 벗어날 수 없는 이 구가 되어가 달겨울 때에도 keep your cool 놀랄 만큼 닮아가는 애초에 하나같이 움직이는 너와 나
지어줄게 나랑 똑같은 젤라로 마주부 시선 따라 Honey Lush Time 지금 날 카피 그래 유감이 너를 닮은 길이라고 랄라 라랄라 랄라 라랄라 랄라 아, 상큼하다 노래. 너무 좋아요. 아예 근데 재밌는 문자 왔는데 1193님께서 초복 준비 중인 삼계탕 집이래요. 모든 직원들이 잠시 당 놓고 초복만 바라보고. 아, 초복 준비 중인데 네. 초복을 바라보고 있어요. 김지환 씨 미치겠다 초복 런닝맨에서는 춤도 쳐줬는데 아쉽네요 하셨네요. 자 4부에서는 포인트 한 번을 좀 우리가 엿보는 걸로. 아 전 알아요. 아 그래요? 이런 거 아닌가? 예. 자 4부로 가보겠습니다. 차가 막혀 답답할 땐 투시컬 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투시컬 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투시컬 투쇼 투시컬 투쇼 우러러러 우레이로 이레이로 우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투시컬 투쇼 우러러러 우레이로 이레이로 우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컬투쇼 요라리 자 컬투쇼 4부에 불려옵니다. 아, 초범의 카피캣 안무가 우리가 네. 못 봐서 좀 아쉬웠다 그랬더니 네. 포인트 안무를 좀 저희가 4부쯤에 보자 그랬잖아요. 네. 홍희씨가 안 되며요. 아니요 몰라요. 너 아까 춤에는 알레르기 있을 정도로 알레르기 있어요. 예 그랬는데 아 이게 말이 잘못 나왔어. 아니 여기 포인트 안무 제가 어떻게 알아요. 어 뭐야 갑자기. 아니 전혀 몰라요. 어. 아니 감사하게도 홍기 선배님께서 릴레이 댄스를 같이 함께 챌린지 댄스를 함께 해주셨어요. 해줬어.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아 근데 이게 진짜 빨리 한번 같이 셋이서 아니야 안돼. 안돼. 자 무대로 마이크를 주시고 마이크를 주시고 세 분을 무대로 모시게요. 아 나 진짜. 아 왜 내가 뭐라 그랬어? 네가 꺼냈잖아. 아 네가 말을 한 거 아니야. 작가님. 아. 아니 진짜 지금 저는 대충. 아 대충 아니 그럼요. 아 그 쉬운 거. 자 처음에는 이제 고양이 손이 저의 퀵 포인트인데요. 야 고양이 손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네. 우리 다 같이 다 같이. 고양이 귀를 만들어 준다. 고양이 귀를 만들어 주고. 골반을 세 번 돌려주세요. 압력 카피 카피캣. 아, 아 제일 쉬운 부분을 알려드렸는데. 아니 안돼, 빨리 들어가. 아 지금 너무 좋았는데. 아 지금 좋아서. 아 오케이. 자 고양이를 만들어 세 번 돌려준 다음에, 자 고양이가 땅을 팝니다. 이렇게 땅을 파주고 그 다음에 엉덩이를 다운 오, 마지막 업. 어렵다. 그리고 핥아줍니다. 이렇게 뒤를 이렇게 이쁜 척 두 번. 어? 그 다음에 홍기 선배님 배운 겁니다. 그래 그때는 나가야 돼. 예, 그때는 나가. 이거 먼저 한 다음에 라고 한 다음에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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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야. 자, 지금이야, 지금. 자, 같이 같이 홍기 홍기 같이. 잘하네. 아, 너무 잘하네. 근데 진짜 고양이 같아요, 그죠? 뭐 이렇게 안무들이 포인트 안무지. 와. 감사해요. 해주셔서. 아니야. 감사합니다. 너무 전 민폐가 아닌가. 아니야. 잘했어. 귀여웠어. 민망해하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어.
최선을 다한 거죠. 정말 최선을 다한 거. 정말 최선을 다한 거. 1677 길구 씨 모자 끈이 좀 불편해 보이는데요. 자, 턱끈 아니에요. 네. 네. 수염입니다. 수염. 오해 많이 하시는데요. 네, 수염입니다. 예, 네, 턱끈 아니고요. 수염. 마스크 안 쓰고 있고요. 네, 수염입니다. 아. 예. 모자가 절대 안 흔들릴 것처럼 보여요. 수염 아니, 때문에. 정지혜 씨도 길구 오빠 거수경례할 때 팔 안 접히는 신체 비밀이 있대요. 어, 진짜? 네. 마이크를 대고 말씀하시죠. 라디오 오랜만이라서 예. 제가 거수경례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팔이 여기 이렇게 안 닿아요. 아, 뒤에? 네. 어깨 이렇게 닿고 싶은데 태어나서 초등학교 이후로 닿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목, 목 뭐, 이렇게 하면 목은 닿아요. 어, 목 뒤쪽에 뒤는 닿아요. 여기가 안 돼요. 아, 여기 자기 어깨? 네. 자, 머리, 어깨, 무릎 할 때 머리, 그 노래가 제일 슬퍼요. 어깨가 안 되는구나. 네. 그 노래가 제일 슬프세요. 와, 아, 너무 웃기다. 아, 근데 운동을 해서 그런 건가? 초등학교 때부터 운동한 건가? 네, 제가 굵고 짧더라고요, 신체적으로. 아, 아. 네, 지금 이게 제일 걱정이에요. 아, 걱정인 걸 죄송합니다. 저희가 걱정이신데. 0828 님께서요. 20살 때 만났던 남친이 봉구 씨랑 고등학교 같은 밴드부였대요. 어? 남친이? 사진으로만 봤었는데 어느 날 버스에 딱 봉구 씨 같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 남친한테 봉구 지금 내 앞에 있어 문자 했더니 남친이 연락했는지 갑자기 뒤를 돌아보셔서 머쓱하게 인사했어요. 어. 그때 그 남친이랑 결혼해서 지금 신랑이에요. 신재성 사랑한다. 마무리. 오, 아세요? 아, 알아요? 네, 제가 고등학교 밴드부였을 때 저는 이제 원래 드럼을 쳤었고. 아, 드럼을 쳤어? 네, 이 친구는 이제 베이스를 쳤던 친구였는데. 네, 그때 당시는 기억은 안 나는데. 네, 어쨌든 저를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실 줄 알았는데. 네, 이렇게. 아, 아무래도 신랑을 사랑하는 그렇죠, 게 낫죠. 네, 네. 네, 아무래도 신랑이 낫죠. 그게 더 이상하긴 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저는 스무 살 때 만났던 남친이라 그래서 헤어진 과거인 줄 알았는데. 결혼을 살고 있는 거죠 지금. 네, 네, 네. 임예리 씨, 픽보이 사실 190인데 부끄러워서 188이라고 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어, 사실 저는 키를 잘 안 재요. 이게 다른 뜻이 아니라 너무 커서 이게 약간 컴플렉스 아닌 컴플렉스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크게 보면 이제 그 엘리베이터 타면 이제 주민분이 어유 총각 농구 선수야. 근데 이게 너무 많으니까 이게 내가 너무 큰 건가 싶기도 한데 저 180 여기서만 그럼 얘기하면 야, 공식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기 원래는 188이라고 하고 다녀요. 근데 사실 189점 몇이에요. 아니 이거 저는 너무 이분 이 키 크신 분들의 그 고충을 알아요. 네, 저는 손 네가 어떻게 알아요? 아, 저희 회사가요. 네. 저희 팀 빼고 다 커거든요. 아. 근데 그때 다 188이라고 하시는 친구들이 몇 분 있는데 그 친구들이 실제로 되면 189가 넘고 190이 넘어요. 아, 그럼 커도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저희들의 마음도 좀 알아줘야 돼요. 1cm가 얼마나 소중한데요. 맞아요. 어, 봉구 씨가 1cm, 갑자기 치고 들어옵니다. 1cm. 네, 그렇게 숨길 겸은 저 주세요. 맞아요. 예. 저 이따가 끝나고 어떡하죠? 죄송합니다. 하승진 씨는 당당하더라고요. 2m 이라고. 아, 그럼요. 아, 그분은 속이면 안 돼요. 예. 자, 첫 번 문자를 하나 읽어주시죠. 제가 읽을까요? 김기훈 씨가요. 보미 씨가 리더라고 들었는데 자원하신 건가요? 아, 두 분 중에 리더가 보미예요? 네. 어, 리더가 있어요? 네. 어, 왜요? 아, 어째서? 예? 어, 이렇게 자원인가? 아니요. 뭐 어찌저찌 이렇게 됐네요. 근데 리더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아, 리더가 사실 진짜 어렵거든요. 2인조의 리더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2인조의 리더는 우선 컨디션 체크해야 되고요. 화장실 체크해야 되고. 아, 화장실. 물 체크해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곡 소개도 좀 많이 외워놓고 있어야 돼요. 아, 주로 마이크를 많이 잡는 스타일. 예예예. 예, 예. 예능 나와서도 또 활발하게 활동해야 되고. 원래 팀은 초롱 씨가 리더. 그렇죠. 초롱 씨가 원래 리더잖아요. 네. 지금 되게 옆에서 가소롭다는 듯이 쳐다보고 있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보미 씨가요? 일단 제가 일단 떠넘기긴 했는데 한번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어떤지 한번 잘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 리더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네, 보미가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냥 넘겼어요. 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 길구봉구 씨, 길구봉구 씨께서 올해 겹경사를 맞았습니다. 와. 길구 씨는 2월. 네, 결혼 3년 만에 등남. 이야. 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예쁘다. 예, 예. 아, 눈이 딱 아빠네. 네.
네. 눈이 딱 아빠 닮았죠, 그죠? 네, 다들 그러신 줄 아는데 사실 엄마 닮았어요. 아 그래요? 네. 어 정말요? 네, 어머니가 아 엄마가. 네. 많이 존경하시는 모양이에요. 네, 존경합니다. 네, 어렸을 때는 이제 눈이 이랬거든요. 네, 지금 조금 바뀌었지만, 네, 아. 엄마 좀 닮았어요. 네. 아하. 근데 딱 네 눈 같아요. 저랑 닮았나 봐요. 네. 아무래도 유전자가 있으니까. 네. 너무 많이 닮았지. 팔다리를 닮아서 걱정이에요. 진짜 부러워요. 이거 되잖아요. 이제. 네. 자 봉구 씨는 3월에 새 신랑이 또 됐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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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축하드려요. 이제 다 두 분 다 결혼을 하셨네요. 네. 아니 어떻게 만나신 또 인연? 아 저의 제일 친한 친구의 학교 동기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소개시켜달라고 많이 쫄라서. 예뻤나 보다 이렇게 볼 때. 너무 예뻐서 제가 되게 예전부터 소개시켜달라고 했는데 항상 남자친구가 있었거든요. 아. 기다린 거네 그러면. 네, 그래서 딱. 하루는 또 한번 물어봤는데 지금 없다. 그래서 혼친다 빨리 소개해 달라. 그래서 네 만나자마자 네 제가 많이 들이댔습니다. 아~ 멋있다. 멋있다. 고 씨가 노래 한번 싹 불러주면 그냥 어, 지금 옆에서 그거 쉽지 않은데. 어 그래요. 맞아요. 저는 쉽지 않아가지고 어렵더라고요. 저는. 아 그죠 그죠. 맞아요. 저도 그렇죠. 살고 있는데도 어려워요. 네. 어머니 잘 계시죠? 네. 네 어머니 잘 지내고 계십니다. 네. 김인경 씨께서 몰래 보는데 우리 길구봉구님은 언제 노래 부르시나요? 그런 의미에서 내일 공개되는. 네네. 좀 더 안아줄 걸 라이브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공 예를 해주십니까 오늘? 네, 라이브로? 네. 야 노래하세요. 예. 열심히 불러보겠습니다. 야 성공 예를 해주신답니다. 어 오늘이 마지막 무대가 될 수 있다는 그 라이브. 난이도가 굉장히. 굉장히 높아서 네. 예. 자 박수로 청해드리고 준비되셨나요? 네. 네. 예. 좀 더 안아줄 걸. 지는 밤이면 자꾸 네가 생각나 덜컥 가슴이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어 몰라줬었던 네 마음이 이제야 이해가 되지만 아무 소용없는 거 알아 내가 널 좀 더 안아줄 걸 그랬나 봐 그랬다면 우리 지금과는 다를 텐데 잔소리 같던 말들이 어느 때보다 그리워 사랑을 두고 널 놓쳐버려 툭하면 바쁘다는 핑계로 널 피하고 불안해지게 만들었던 그때가 생각나 아무 말 없이 참아줬던 소중함을 몰랐던 나는 뒤늦은 후회만 남았어 그때 내가 널 좀 더 안아줄 걸 그랬나 봐 그랬다면 우리 지금과는 다를 텐데 잔소리 같던 말들이 어느 때보다 그리워 사랑을 두고 널 놓쳐
정말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부르네요. 네. 아, 진짜 온 힘을 다해 그냥 잘 들었습니다. 갑자기 슬퍼졌어요. 예, 예. 지금 예. 노래를 딱 듣더니 픽보이가 고개를 숙이면서 한숨을 푹 쉬면서 예. 아, 왜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슬퍼요. 노래 너무 좋지 않나요? 너무 좋죠. 좋아요. 네, 좋죠. 너무 좋죠. 아,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9543님께서 와, 노래 너무 잘한다. 근데 아무도 못 따라하겠어요. 아, 이거 절대 못 따라해요. 저희도 저희 노래를 많이 연습해야 되는. 네, 사실 오늘 첫 라이브라서 네, 아, 긴장을 많이 했어요. 긴장 많이 해가지고 마지막이 아닌 계속 부를 수 있게 더 연습해야죠. 예. 그럼요, 예. 그럼요. 8298님께서 역시 처발장인 길고 봉구. 처발장인이요. 처절한 발라드. 그렇죠. 오해하시지 마세요. 목소리가 너무 슬픈데 결혼을 후회하는 건 아니죠? 마치 그런 것처럼 보이는. 친구들이 다 그렇게 물어보더라고 노래 듣더니. 네, 후회는 안 합니다. 네. 결혼하고 더 짙어졌어요? 네, 짙어지는 네. 거죠. 많이 짙어요. 네, 연륜이 묻어나는 거고. 네. 용기 씨 왜 그래요? 웃다가 마이크 박아가지고. 자, 6904님, 픽보이님 다음 주 첫 방송하는 우가팸. 우정여행 예능 너무 기대돼요 하셨는데 아, 이게 무슨 프로 무슨 뭐예요 이게? 이거 그냥 이분들이랑 여행 갔다 온 거예요. 이분들이 누구예요? 이분들이 누구지 몰라. 박서준님이랑 최우식님이랑 박형진님이랑 뷔님이랑 같이 여행 갔다 온 겁니다. 22일날 방송하는데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 라인이 다들 친하신 워낙에 친분이 있으시고 네, 다 친한 친구인데 제가 사실 이런 관찰 예능이죠? 이런 거 처음 나가봤는데요. 어땠어요? 재밌더라고요. 재밌어요? 네, 재밌었고 좋은 추억 만들고 온 것 같아요. 친구들끼리 가니까. 네 맞아요. 와. 강원도 고성으로 가셨구나. 네네 고성으로 왔어요. 한 박 4일 동안. 와. 약간 조금 힘들으셨던 점은 없었나요? 아, 막 힘들진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힘든 거는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부담감. 나는 뭔가 칠하게 있고 싶은데 뭔가 부담감이 있었는데 그런 거 없고 진짜 하루 말고 이틀부터 온연한 제 모습이 나옵니다. 사실 뭐 비속어를 쓰면 안 되지만 방송에서 이렇게 모르고 쓸 때도 있고 하더라고. 아, 그렇지. 근데 이제 그만큼 편안해졌다는 얘기잖아. 요즘에는 그냥 대놓고 해요. 많이 네. 하고 그렇죠. 근데 이거 뭐 다섯 명은 워낙에 지금 여행 멤버예요. 이렇게 잘 다녀요? 아, 자주 다녀요. 오~ 근데 제가 이번에 사실 촬영하면서 좀 배운 게 하나 있어요. 뭐요? 제가 궁금했던 게 이렇게 마이크를 끼고 있을 때 화장실 갈 때 어떻게 하지?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아~ 뭐 저는 급하면 막 뛰어가면서 얘기하거든요. 화장실 이러면서 뛰어가요. 아, 보고 하듯이? 네. 그래서 화장실 빨리 약간 이런 스타일이라서 다음에도 또 혹시 이런 게 있으면 그렇게 쓸까 생각 중. 아, 그거 오디오 감독님이 알아서 꺼드립니다. 아, 그럼 저 혼자 말하고 있어요? 네. 저희는 가끔 아 소리를 내죠. 예. 살짝 그때 꺼도 되는데 그지. 예. 아 이렇게 하면서 그죠. 아 다음에 저 한번 써볼게요. 좋아요. 예. 아니면 노래를 하시든가. 예. 둘 중 하나 하겠습니다. 4918님 안녕하세요. 저는 10년 차 판다입니다. 몇 개월 전에 서울 어느 카페에서 초롱 언니를 만났는데 집순이인 언니가 오랜만에 나온 것 같았고 즐거워 보여서 말은 안 걸고 그냥 힐끔 쳐다봤는데도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초범 카피캣 파이팅입니다 하셨네요. 이런 목격담은 진짜 귀한 거 아니에요? 예, 진짜 오랜만에 나갔거든요. 그걸 본 거야? 아, 저는 진짜 아예 모르시는 줄 알았어요. 되게 편하게 대해주셔가지고. 엄청 집순이에요? 네, 잘 안 나가요. 이때도 저 메이크업 선생님이 그때 저 집에 있는 거 알고서는 데리고 나가 주신 거거든요. 커피 마시다 해가지고 본인이 나간 게 아니고 데리고 나가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같이 나가서 놀자 해서 커피 같이 마시고 이때 카페 같이 간 건데. 그래서 저는 지금 유독 하얀 거 같아요. 그죠? 그런 거 같아요. 집에 있어서 그래요. 아, 아닙니다. 제가 많이 탔어요. 아 그런 거죠? 네, 저도 많이 탔어요. 신기하다. 3350님 역시 보미님은 우리 프로야구 트윈스 팀의 야구하면 또 우리 보미죠. 듀엣 또 쌍둥이로 나왔네요. 오늘 보미님 방송 들으니 트윈스 팀 이길 것 같아요. 우리 승리 요정 보미님 트윈스 팀 올해 한국 시리즈에서 시구하면 좋겠네요. 그러네요. 초범으로 두 분이 같이 가셔도 되겠네. 트윈스의 상징적으로. 야구샷인가요? 아, 야구샷. 고양이 샷. 고양이 샷. 이렇게 던지면 되겠다.
언니도 진짜 시구 잘하거든요. 언니도 한번 해보면 정말 잘할 것 같아요. 둘이 동시에 와인더블 하는 거야. 누구한테서 공이 나올지 모르는 거지. 너무 좋다. 클럽에 있다가 싹 던졌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야. 트윈스 화이팅입니다. 예. 화이팅 하세요. 가끔 뭐 이렇게 야구 예전에 예능 프로도 하셨잖아요. 네네. 좀 그립지 않아요 그 팀들? 너무 그래요. 근데 제 주변에 은근히 야구를 캐치볼을 제가 진짜 좋아하는데 캐치볼을 할 사람이 없어요. 매니저도 없고? 네. 그래서 은근히 야구를 같이 할 사람이 없어서 못 하고 있어요 최근에. 아 그래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야구 정말 재밌는데. 골프 치세요. 골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광고 듣고 올게요. Here we go. 자 오늘 에이핑크 초범 그리고 길구봉구 픽보이와 특선 라이브를 함께했습니다. 자 뭐 이제 어떠셨는지 활동 계획도 얘기해주시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우리 픽보이. 아 저는 어제 앨범이 나와서 오늘부터 이제 슬쩍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제 하틀러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오늘 너무 좋은 추억 만들어 주셔서 모든 분들한테 감사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초대해 주세요. 자 초범. 네 저희 에이핑크의 또 새로운 도전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오늘부터 음악 방송으로 이제 또 시작을 합니다. 2주 동안 음악 방송 활동할 텐데요.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커피캠 많이 들어주세요. 야 커피캠. 네. 네, 길봉 구봉구 씨. 네 구봉구입니다. 네 좀 더 안아줄 걸 아까 들으셨던 곡 내일 6시에 나오니까요. 많이 들어주시고요. 저희도 더 열심히 노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자 세팅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스페셜 DJ로 와주신 우리 아 홍기 씨 고마워요. 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오늘 저 라베 치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들어오신 분들 여기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방송놈들도 고생했어.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하루 내일로 믿으라고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실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끝곡은 FTR랜드의 다시 바래입니다. 네, 네가 나오길 다시 바래. 감사합니다. Hello.